네, 상추들 상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상호TV 시청능력평가 시험 오늘 또 시작됐습니다. 출제를 해주기 위해서 스페셜 게스트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레이디제인입니다. 레전드의 내동생! 아,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요, 제가 너무 영광이죠. 감사하고. 영광인 줄 알아요, 진짜. 사실 여기 우리 사무실 근처 살아요. 그래가지고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예, 제가 좀 불러왔습니다. 전에 한번 왔을 때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그때 사무실. 놀러 왔을 때랑 똑같은데? 뭐 저기 아니 뭐요? 유튜브 소개도 좀 해줘요. 아, 저 그냥 레이디제인이라는 제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채널 분들이랑 성격이 완전 달라가지고 좋아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또 와서 많이 봐주세요. 자, 이제 이상호TV 시청능력 평가 시작할 텐데 제가 공지는 미리 해드렸습니다. 20문항이 출제가 되고 그래서 출제하면서 난이도를 대폭 낮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 고심해서 문제를 내셨군요. 아, 진짜 고심한 흔적들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레지한테 문제를 맡기고요. 잠깐만. 네, 왜요? 오늘 상품 뭐죠? 이벤트 공지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메일로 이제 문제를 풀어서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그냥 이름. 본인의 이름, 그리고 유튜브 닉네임, 그리고 본인이 이제 선물 받으실 주소, 연락처를 차례대로 쓰시고 그 밑에는 그냥 1번의 문제의 정답 몇 번, 2번에는 몇 번, 20번에 몇 번까지 그냥 쭉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막 그러면 엑셀 파일, 한글 파일 이런 걸로 딱 깨끗하게 예쁘게 정리해서 첨부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은 일일이 들어가서 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냥 내용에다가 그냥 바깥에다 그냥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분 정확하게 정답을 맞추시는 게 중요하니까 자, 문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이상훈TV에서 리뷰하지 않는 것은? 1번 명품백, 2번 공기청정기, 3번 마사지건, 4번 자동차, 5번 커피머신. 뭐 하나 빼고 다 했다는 거 아니야? 다 했어요. 부지런하네. 2번 문제입니다. 상훈이가 리뷰하며 꼭 하는 말은? 아, 너무 꼴보기 싫어. 상훈이래. 1번 돈 없어요. 2번 구독과 좋아요. 3번 힘들어요. 4번 비싼 거예요. 5번 미친 거 아니에요? 잘 살린다 역시. 3번 문제입니다. 300회 특집에도 얼굴을 보였던 이상훈TV 안주인의 별명은? 쉬운 문제죠. 1번 피규어 요정, 2번 소비 요정, 3번 지름신 여신, 4번 등짝 여신, 5번 등짝 스매싱.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진짜 피규어는? 1번 아이언맨, 2번 캡틴 아메리카, 3번 스파이더맨, 4번 블랙팬서, 5번 아서 플렉. 5번 문제입니다. 사진 속 장소와 보기가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1번 알스님 스튜디오, 2번 부산 오타카페, 3번 볼보승범 카페 프라페, 4번 심형성님 하우스, 5번 일산 토이포커스. 여기까지는 문제가 좀 쉬운 것 같은데. 6번 문제입니다. 이상훈TV의 게스트로 출연하지 않은 개그맨은? 1번 개그맨 정윤호, 2번 개그맨 송영길, 3번 개그맨 윤형빈, 4번 개그맨 정승환, 5번 개그맨 이창호. 좀 이거 헷갈린다. 이분이 나왔었나? 누구? 이분. 그분 저기 라이브에 나왔었어. 7번 상훈이가 야외에서 리뷰한 피규어는? 야외입니다. 1번 배트맨 퀀텀 시계, 2번 잭 스페로우, 3번 알리타, 4번 범블비, 5번 네뷸라. 8번 문제입니다. 사이버 포뮬러 머신들 중 상훈이가 리뷰하지 않은 제품은? 1번 슈페리온 신조 나오키, 2번 이슈자크 칼 리히터 폴 란돌, 3번 아스라다 카자미 하야토, 4번 알자드 필 프리츠, 5번 오거 블리드 카가. 아나운서다. 아나운서. 무슨 말인지 이제부터 모르겠어. 자, 어려워집니다. 9번 문제입니다. 400회 특집에서 1등을 차지한 모듈러는? 1번
10251 브릭뱅크, 2번 10185 그린그로서, 3번 10182 카페코너, 4번 10255 어셈블리 스퀘어. 위태위태하다. 어셈블리 스퀘어잖아요. 그쵸? 맞잖아요. 5번 10211 백화점, 10번 우리 상훈이가 리뷰한 핸드폰이 아닌 것은. 아, 우리 상훈이라고 돼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이 상훈이라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아, 예. 1번 갤럭시 폴드 2, 2번 갤럭시 노트 20, 20? 20? 20. 20. 아, 죄송. 영어로 고급지게 해줘야 되거든요. 괜찮아요? 갤럭시 노트 20. 3번 LG 윙. 4번 아이폰 3GS. 5번 갤럭시 S21 울트라. 11번 문제입니다. 상훈이가 리뷰한 자동차와 함께 탑승한 피규어가 알맞게 연결된 것은? 1번 아우디 R8 토니 스타크, 2번 아우디 R8 스티브 로저스, 3번 아우디 A7 나타샤 로마노프, 4번 아우디 A7 완다 막시모프, 5번 제네시스 GV80 피터 파커. 12번 문제입니다. 상훈이가 리뷰 중 역대급 만족도 1위라고 밝힌 헬멧은? 1번 앤트맨 헬멧, 2번 아이언맨 마크 5 헬멧, 3번 아이언맨 마크 50. 그럼 50이라고 해도 돼요. 아이언맨 마크 50 데미지 헬멧, 4번 로키 헬멧, 5번 크레용팝 헬멧. 난 이거 알지. 13번 문제입니다. 국어문화원 연합회와 함께한 쉬운 우리말 쓰기에서 상훈이가 번역하지 않은 말은? 1번 스톤브레이커 폭풍 파괴도끼, 2번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3번 스태츄 조각상 동상, 4번 캡틴 아메리카 미국 대장, 5번 블랙 위도우 검은 과부거미. 너무하잖아. 14번 문제입니다. 이상훈 TV에서는 종이로 된 책자도 리뷰한 적이 있다. 다음 중 리뷰한 책자를 고르시오. 1번 레고 카탈로그, 2번 스타워즈 백과사전, 3번 원피스 만화책, 4번 마블 달력, 5번 이상훈 졸업 논문. 자, 15번 문제입니다. 라이브 방송 도중 유튜브 오류로 방송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 때 리뷰했던 그 피규어는 뭘까요? 1번 워머신 퍼니셔, 2번 고스트 라이더, 3번 아나킨 스카이워커, 4번 스파이더맨 네거티브 수트, 5번 스탠리 토르 라르나로크 버전. 라그나로크? 나 이거 알아! 안단 말이야! 나 이거 좋아해! 라르나로크요? 뭐가 라르나입니까? 라그나로크. 발음이 좀 어려워요. 자, 5번 스탠리 토르 라르나로크 버전. 라그나로크.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인물과 제품이 잘못 연결된 것은? 1번 볼보 승범 드로리안, 2번 아이언 데디 헐크 스매시, 3번 꾸삐 탄홍부, 4번 좌박 토이 가옹, 5번 심영섭 현성님 아이언맨 2 디오라마.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송영길은 플스4 스파이더맨 게임 엔딩을 봤다, 2번 알스TV 방문 당시 알스님은 호박타를 쓰고 촬영을 했다, 3번 퀸 스튜디오 블랙팬서 1대1 흉상은 개그맨 정윤호와 함께 리뷰를 했다, 4번 유남생 코너에서는 머슬테크건과 커피 머신을 리뷰했다, 5번 가수 박원에게서 펑코팝을 대량으로 빌려와 리뷰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맞는 것은? 이게 나름 함정이 있네.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잘 봐야 돼요. 네, 잘 봐야 됩니다. 1번 170만원짜리 아이언맨 마크 50 흉상을 사고 싶어 하자 개그맨 정승환은 그 돈으로 아이 TV를 한 대 사 라고 했다. 2번 스파이더맨 스텔스 수트를 리뷰하며 언마스크 헤드가 없는 것을 아쉬워했다. 3번 블랙핑크 앤 김영대 3D 디지털 피규어 리뷰를 했다. 4번 레고 10273 헌티드 하우스를 리뷰하며 회전목마 기믹에 놀라워했다. 5번 상훈이는 커피 머신 리뷰에서 제작진과 커피 맛보고 맞추기 내기에서 이겼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워머신 마크 6 리뷰 때 분량이 조금 모자라서 즉석에서 가오겔 1 스타로드를 꺼냈다.
2번 아이언 스튜디오 제네럴 아웃라이더는 전시를 위해 세 채나 구입을 했다. 3번 레고 모스 아이슬리 칸티나에서 리뷰한 피규어 중 칸티나 밴드는 혼성이다. 4번 프라임 1 제트 프라임을 이상훈 TV 뮤지엄에 조립, 설치할 때 후니버설 스튜디오 멤버들이 도와줬다. 5번 상훈이는 뉴머신 우레메의 분리, 변신 기믹에 감동받았다.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맞는 것은? 1번 아내에게 오토바이 살 돈으로 레고 사겠다고 했다가 등짝을 맞았다. 맞고도 남죠? 2번 2주년 특집 게스트는 한석준 아나운서, 스카이러너, 하비킴이다. 3번 이상훈 TV 스튜디오로 구독자를 초대해서 선물을 나눠준 적이 있다. 4번 킹 아츠 아이언맨 마크 1부터 마크 46까지 46가지 다 모아서 리뷰하고 팔았다. 5번 고스트바스터즈 액토 1을 꺼내다가 너무 무거워서 떨어뜨렸다. 정답은 뭘까요? 아유 진짜? 아니 아나운서네 아나운서야. 이거 되게 고심해서 냈겠어요. 네, 이 정도는 그래도 좀 만점자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아니야 이거 쉽다고 했는데 그래요? 내가 봤을 때 결코 쉽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 뭐 변별력이 좀 그래도 돌려보고 상품 주기 싫어가지고 또 그런 거 아닌지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막 아 요 1등이 막 75점이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28일 저녁 6시에 지금 문제가 나갑니다. 네. 그래서 다음날 6시까지 이제 시험 마감을 합니다. 12시간 정도 시험 시간을 드려요. 그래서 1등부터 5등까지는 만점자 아마 되겠죠. 근데 12시간 동안 만점자가 안 나오면은 뭐 없는 거고 제일 높은 네, 고득점자 순으로 선착순으로 저희가 이제 1등부터 5등까지 상품은 나눠드리고요. 나머지 6등부터 10등은 그 외의 고득점자. 잠깐만. 왜요? 그러면 제가 기다렸다가 아 레제는 네, 시험 금지입니다. 아 왜요? 안 돼요. 나도 고득점인데 문제를 이미 봤잖아요. 그래서 6등부터 10등까지는 다 모아놓고 거기서 추첨을 통해서 무작위로 6등부터 10등까지는 네, 이제 선물을 또 나눠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다음 능력평가 때 네. 제가 다른 분이 이제 할 때 저 문제 못 봤을 때 네. 제가 진짜 찐으로 풀어가지고 저 만점 받으면은 그럼요. 당첨 가능인가요? 당연하죠. 아 이거는 진짜 그냥 열심히 봐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뭔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 나름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진짜로 구독자분들을 너무 위하는 마음을 제가 옆에서 봐서 잘 알고 있는데 진짜 그 대단한 상품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나눠준다는 거 대단한 거죠. 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여러분들 다음날 아침 6시에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오는 그 메일들은 받지 않을 테니까 혹시나 아닐더라도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풀어서 빨리 보내세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놀러 올게요. 네, 네. 또 리뷰가 뭐 컨텐츠가 비슷하진 않지만 그래도 리뷰라는 또 이런 게 카테고리가 같으니까 합방을 또 해보자고요. 네. 레이디제이인 유튜브도 많이 놀러 가주시고요. 많이 저는 오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시험 잘 보세요.